1번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은 1차 함수인 거는 y는 x에 관한 1차식 나와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요게 이제 1차 함수 모양이지. a는 0이 되면 안 되고 b는 0이 돼도 돼. 1번 y는 3. 야, 안 되네. 1차 x에 관한 1차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2번. 2번은 요 x를 이항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x 1차 아니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분수함수라고 배워. 분수함수. 분수함수라고 나온다. 이건 분수함수야. 1차함수 아니고. 3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x가 1차고 분자에 있으면 돼. 분자. 요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a가. 3번 맞고. 4번. 이게 분수함수라고. 4번. x가 분모에 있으면은 분수함수다. 분수함수. 고2 때 배워. 아, 고1 때 배워. 고1 때. 5번은 야, 5번 전개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뭐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다. 그 그러니까 답이 3번. 3번. 2번. 다음 중 y가 x에 관한 1차 함수가 아닌 거. 그럼 이걸 1, 3, 4, 5번 전부 다 해봐야 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지.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자, 1번부터 보자. 100원짜리 과자 x개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y계의 값은 5,000원이다. 100원짜리 과자 x계,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y계. 그러면 얼마다? 5,000원. 그러면 식이 나오지? 과자 얼마나치 샀어? 100x네. 더하기 아이스크림은 500원짜리라며 y계 샀지? 그럼 500y. 그 더했더니 얼마라고? 5,000원. 이거네 이거. 그럼 요게 공이 두 개씩 있잖아. 공두 개, 공두 개. 공두개 지워줘. 공두개 지워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되네. x 더하기 5y는 50. 야, 그러면 이거 나오겠는데? x 이항시켜 보자. 이항시키면은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0. 그다음 양변을 5로 나누는 거야. 5로 나누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네. y는 5분의 그럼 이거 1차 함수다, 1차 함수. 그치? y는 x에 관한 1차식이잖아. 1차 함수 맞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1, 3, 4, 5번 이거 식다 구해야 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2번. 휘발유 1리터로 1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휘발유 x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y km다. 1리터로 10km를 간대. 1리터로 10km. 그럼 x리터로 가는 거는 y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1리터로 10km 간다. 그럼 x리터는 y. 그럼 이거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다. 비례식. 그러면은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y는 10x네. 야, 이것도 1차 함수 맞다. 1차 함수. 그치? y는 x에 관한 1차식이잖아. 1차식. 다음 3번. 하루 중 낮에 지리 뭐야 이게? 아, 이게 오타나 오타. 낮의 길이가 x시간, 낮은 밤은 y시간이다. 그러면은 이건 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낮과 밤의 관계를 알아야지. 낮과 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낮 시간 더하기,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낮 시간 더하기 밤 시간 하면은 24시간이다. 이걸로 풀란 얘기예요, 이걸로. 그래서 낮은 x, 밤은 y, 24. 그러니까 그러면 x 이항하면 나오겠네. 그 y에 관하여 푸는 거잖아.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4. 야, 그러니까 이거 y는 x에 관한 1차 함수가 맞지? 1차 함수, 1차식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3번도 맞아. 4번 보자. 10km 떨어진 학교까지, 이거 거리네? 10km. 시속 x km, 이거 속력이네? 시간은 y 시간이다. 그럼 이거는 공식 있잖아,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야, 이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거리 얼마야? 10이었잖아, 10. 그러니까 10은, 속력은 x였지. x 곱하기 시간은 y네. 그러면은 x 곱하기 y? 그러면
그러면 x 곱하기 y는 10이니까 x를 2양. 그러면은 나누기 x가 되잖아. 그래서 y는 x분의 10이네. 야, 이건 1차 함수가 아니다. 틀렸다. 그 4번이 답이네. 이거는 분수 함수다. x가 분모로 가면은 분수 함수야. 이거는 고1 때 배워. 답이 4번이다, 4번. 고1 때 분수 함수. 재밌다. 재밌어. 5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 cm, 4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 cm,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하면 돼. 직사각형 둘레. 따라서 직사각형 둘레가 y라며. 그래서 y는 2 가로 아니 과로다 가로 더하기 세로. 그 가로는 x. 여기 가로가 x지. 그러면 x 더하기 세로는 4. 이거네 이거. 그러면 이제 나왔으면 전개를 해야 돼. 그럼 y는 2를 곱하면 2x 플러스 8. 야, 1차 함수네. y는 x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래서 5번도 맞다. 그 답이 4번. 이거 다,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 그 문제 하나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학교에서 시험 볼땐맨 마지막에 풀어. 그럼 3번. 1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하여 3fe 빼기 2f3의 값은,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이 fe가 뭐냐, 이거 fe가. f3, 이거는 3 곱하기 fe거든? 빼기 2 곱하기 f3이거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걸 구해야 돼, 이거. FE가 뭐냐? F3이 뭐냐? FE는 뭐야? 이건 X가 2일 때 함수 값이야. F3은 X가 3일 때 함수 값이야. 그러면 함수 값 어떻게 구하냐? X가 이 대입이야, 대입. 그래서 지금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거든? 그럼 FE는 어떻게 구하냐? FE는 X에다가 2 대입이야. 따라서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아이고 왼쪽에다 X에다가 2 대입하면 괄호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괄호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2. 아, 그래서 FE는 2야, 2.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된다? 2. 그 다음에 F3 구하자, F3. 자, F3은 뭐냐? X에다가 3 대입이야. X에다. 그럼 FX 요식에다 3 대입한다니.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3 집어넣는 거야, 3. 3 더하기 4. 그럼 뭐가 돼? 1. 아, 그니까 요게 1이라고. 1. F3. 그러니까 F3이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1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그럼 답 나왔네. 그럼 뭐가 되냐? 3 곱하기 2지. 6. 그러면 6 빼기. 2 곱하기 1하면 2. 그러니까 600이니까 답이 4. 그래서 5번이다. 아, 중요 문제야. 이거 함수값 구하는 거 잘해야 돼. FE, FE 어떻게 구하냐? X에다 2 대입. F3은 X에다 3 대입해가지고 식의값 구하는 거야. 그럼 4번. 두 1차 함수 FX는 AX-5, GX는 4X 플러스 B에 대하여 FE는 3, G-3은 2일 때 FE분의 1 더하기 G-4의 값은, 아, 문제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F2분의 1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거든. 요 함수에다가. 그다음에 G-4는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거야. G 함수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대입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왜안 나오냐? 야, 이거 A를 모르거든. B를 모르거든. 그래서 요 수를 대입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A랑 B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AB 값을 먼저 구한다. 그럼 어떻게 구해? AB 값은 요거.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AB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 푸는 거지. 그러면 FX는 AX 빼기 5거든. 그러니까 A 곱하기 X 빼기 5거든. 근데 지금 뭐라 하느냐? FE가 3이란 얘기는 FE가 3. FE가 3이다. 아니, 밑에다 쓰자. FE가 3이란 얘기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fx가 a 곱하기 가로 빼기 5니까
그러니까 AFX가, 이건 AX로 쓰자. FX가 AX 빼기 5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X 빼기 5인데 X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그럼 얼마가, 이게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F2는 3이야. X에다 2 대입하면 3 나와야 된다고. 2 대입하면 3. 그러면, 야, 그럼 A 값 나오겠네. A에다가 2 곱하면 2A. 그럼 2A는, 야,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3에다 5 더하면 8. 그럼 A는 얼마? 오, A는 4네. A는 4. 그래서 A가 4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A에다 4 집어넣어. A. 그럼 이제 A에다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자. B는 GX로 구해야 돼, GX. GX. 그러면 GX는 4X 플러스 B인데, 자, 여기서 뭐야? G-3은 2다. G-3은 2다라는 얘기는 뭐냐? G함수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잖아? 그럼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냐, 2. 즉, 함수가 4X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B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고, 2. 이 얘기야.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B 값 나오겠네.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B는 2잖아, 2. 그 B는 얼마야, 그럼 B는 14네. 따라서 B가 14가 돼, 14. 그럼 이제 B에다가 14 집어넣어. 14. 근데 이제 우리 구하는 건 AB 값 아니다. AB 값 아니야. 지금 우리는 AB 값을 구했고, 이제 뭐야, 이거, 이제 이거 구해야지, 이거. 그럼 먼저 F2분의 1, 요것부터 구하자, F2분의 1. 그럼 F2분의 1은 FX에다가,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해서 함수값 나와야 되는데, 그럼 FX는 요거, 4X-5. 4X-5거든? 그러면 F2분의 1은 어떻게 구하냐? F2분의 1은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라고. 그러면 fx는 4 곱하기 x 빼기 5거든? x에다 2분의 1 대입한 값, 2분의 1 대입을 해봐. 그럼 얼마 나오냐?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그럼 2 빼기 5네. 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 구하면 되지. g 마이너스 4. 그럼 g 마이너스 4 구하자. 그럼 먼저 gx는 요거 4x 플러스 14. 4x 플러스 14다. 그러면 g-4는 g.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 그러면 4x는 4 곱하기 x 플러스 14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고. 그럼 얼마야 이거?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더하기 14잖아. 그럼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나왔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마이너스 2. 그러면 두개더 하네. 마이너스 5. 답이 1번이다. 1번. 열심히 많이 하자.